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종합 여섯 번째 수업 촉촉수입니다. 대길로 둔 장면입니다. 촉촉수의 수법을 이용해 수를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으로 이렇게 이 돌을 살려와야 되는데요. 1번으로 단수 치고요. 100이 2번으로 있게 되면 3번으로 단수 치는 이 수법이 바로 촉촉수입니다. 그러면 촉촉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으로 단수 치고 102번을 이었네요. 그러면 3으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 3점을 살려와야 되죠. 그러면 1번으로 단수 치고 102번으로 있는 걸 기다려서 3번으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2점을 단수 치면 됩니다.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2번으로 이으면 흙이 3번으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지금도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2번으로 이었을 때 3번으로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흙 3점이 살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으로 단수를 치고 102번을 이으면 3번으로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촉수 문제는 재밌는 수법이고요. 한 번만 잘 기억하시면 실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 4점을 살려와야 되니까 단수 1번으로, 자, 2번으로 이었으면 3번으로 다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1로 잡으러 왔네요. 이제 활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을 전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단수 치고요. 2번으로 이으면 3번으로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으로 단수 치면 되죠? 1번으로 이렇게 이곳을 단수 치고요. 102번으로 이으면 다시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1번 단수, 102번 있고, 네, 3번으로 단수를 치면 되죠? 지금도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2번으로 이었을 때 3번으로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100이 1로 떴죠? 예, 100이 잘못 떴는데요, 사실은. 100이 이렇게 뜨지 말고 다르게 떴으면 이두 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1번으로 뜨는 바람에 흙이 이렇게 1번 단수를 치고요. 100이 2번을 이었을 때 이곳을 단수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3번을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지금도 100이 다 잘못 뜬 겁니다. 100이 1로만 안 떴으면 되는데요. 100이 다르게 떴으면 이흙두 점은 죽은 모양인데요. 100이 1로 떴기 때문에 지금 수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으로 단수, 102로 이어도 3으로 다시 단수를 칠수 있죠? 지금도 단수, 1번 단수고요. 102로 이으면 3으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지금 촉촉수 수법을 이용해서 지금 101로 둔 장면에서 촉촉수의 수법을 이용해서 지금 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101번을 잘못 떴습니다. 흙이 1번으로 단수 치고요. 102번을 이으면 3으로 촉촉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번 단수, 102번을 이으면 예, 3번으로 단수 치면 되죠. 이 촉촉수 수법이 빨리 보여야지만 바둑이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이흙 3점을 살려갈 수 있죠. 이곳입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102번을 이어가더라도 3번으로 다시 단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죠. 단수. 102번을 이었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1번에 단수 치고 102, 2번을 이었으면 네, 3번을 단수 치면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흙이 무심코 이100 3점이 중요한 돌이거든요. 이 돌의 단수를 먼저 쳐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100은 이렇게 단수를 바로 칠수 있어서 흙이 전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중요한 돌부터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 돌이 더 중요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먼저 단수를 치고 1번, 102번 이어주면 그때 3번으로 해서 이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수, 2번 있고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치중을 했네요. 사실 치중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흙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렇지만 103점이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2를 잇더라도 3으로 해서 100이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어느 돌일까요? 예, 이렇게 단수 치시면 안 돼요. 이런 모양에서는 1번에 단수를 치고 102, 2번에 이었을 때 이렇게 3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모양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그래서 102로 이어주면 3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 혼자 생각이잖아요. 1로 단쳤을 때 100은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으로 단수를 치면 이게 무엇이죠? 예, 바로 이것이 패입니다. 그러면 흙이 2점을 3으로 때려내서 패 모양이 됩니다. 자, 패는 이게 패감을 써야 되고 하잖아요. 잡을 수 있는 돌을 패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을 1번으로 단수 치고 2번에 이었을 때 3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1번 단수, 2번이었을 때 3.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 놀이입니다. 지금도 패를 만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1번 단수 치시고요. 102로 이었을 때 3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을 패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1번에 단수 치고 102로 이으면 3으로 잡으시면 되죠. 이 모양도 1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되죠. 1번 단수, 2번이었을 때 3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번 단수, 2번이었을 때 3번으로 잡으시면 되죠. 문제를 보면 지금도 보이시나요? 네, 1로 이어갔는데요. 여기 단수를 치면 촉촉소가 됩니다. 1번 단수, 102로 이으면 바로 이곳의 약점이 보이면 되죠. 3번으로 잡으시면 되죠. 네, 지금도 이거는 이런 수법 먹여치고 자주 나오는 모양인데 1로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죠. 1로 단수 치면 102였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단수를 이곳에 먼저 치셔야 돼요. 1번 단수, 102로 이었을 때 3으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이곳을 단수 치면 되죠. 단수 1번. 네,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돌을 잡으러 왔네요. 네, 이곳을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2번을 이곳을 뒀네요. 그러면 이곳을 따면 되죠. 네. 지금도 1번 단수. 네, 102번으로 이었네요. 그럴 때 3번으로 다음 치면 되죠. 가끔 이렇게 3번을 다음 쳐서 자기들을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이곳은 아니죠. 이곳에 3번 다음 치면 됩니다. 지금도 1번 떴네요. 1번으로 단수 치고요. 2번 이으면 3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01번을 떴네요. 이럴 때는 어딥니까? 이곳부터 단수 치면 안 되죠. 그럼 내 돌이 죽으니까요. 뒤에서 단수 치면 됩니다. 1번에 단수 치고요. 102번이 이었을 때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 내 돌이 잡아먹히잖아요. 흙이 잡힐 수가 있으니 이곳이 아니고요.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인문종합 여섯 번째 수업, 촉촉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